이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관리의 기본 원칙이 폐기물 관리법 제3조의 2에 들어가 있는데요. 배출 단계, 처리 단계에 따라서 다양한 원칙들이 있는데 내용들은 보시면 다 쉽게 이해를 할 거고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발생 억제와 배출 억제의 개념이 있는 것이죠. 발생 억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 자체를 아예 안 나오게 만드는 거고요. 배출 억제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가 발생은 했지만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게 배출 억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밥을 다 먹어서 음식물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는 건 발생 억제가 되는 거고, 음식물 쓰레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집에서 퇴비 상자를 통해서 퇴비로 만들어서 내가 이용을 해버려요. 그럼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배출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쓰레기를 아예 만들지 않거나 쓰레기가 나오더라도 이 집 밖으로 나가서 사회 전체적으로 쓰레기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게 발생 억제와 배출 억제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폐기물 관리법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시작은 폐기물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의 진행 단계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먼저 이 물질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폐기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폐기물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 관리법의 조항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죠. 왜? 폐기물이 아니니까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폐기물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떤 폐기물이냐. 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폐기물을 관리하는 내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폐기물이면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고요. 폐기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면은 이 종류의 폐기물들을 누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세 그룹의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폐기물의 정의인 것이죠. 폐기물이 아닌 것을 내가 착각해서 폐기물로 관리를 해요. 그럼 좀 내가 좀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아요. 내가 막 처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왜 폐기물이 아닌 것을 폐기물로 관리해서는 징역, 벌금 뭐 이렇게 접근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폐기물인데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무슨 폐기물이야 라고 생각해서 폐기물이 아닌 것으로 내가 관리를 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법을 위반했으니까 위반 정도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보다는 사업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특히 이제 지도점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민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의 정의의 핵심 내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되는 것인데요. 자, 그럼 먼저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법 제2조 1호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그러니까 쓰레기 종류를 쭉 나열한 거예요. 여기서 쓰레기가 있죠. 폐기물 관리법에서 쓰레기는 여기 딱 한번 써요. 나머지는 쓰레기란 말 안 씁니다. 다 폐기물이라는 용어를 써요. 연소재, 태우고 남은 재를 얘기하고요. 오니, 설러지를 얘기해요.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에서 밑에 깔아놓는 거 있죠. 이것을 설러지 혹은 오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폐유, 폐산, 폐알칼리 같은 유독한 폐기물들, 그 다음에 동물이 죽은 사체 등으로서, 뭐 이건 그냥 나열한 것이니까 중요하지 않습니다. 뒷부분이 중요하죠.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일단 필요의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고 들어가냐라고 하겠지만 따지고 들어가면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논의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 이거를 한자로 하게 되면 불용성이죠. 그죠? 쓰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용성과 관련된 판단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객관적인 불용성, 주관적인 불용성.
객관적인 불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 누가 보더라도 이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냐 아니냐와 관련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건 쓰레기지 라고 하는 것이죠. 주로 유해 폐기물 같은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주관적 의미의 불용성이에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필요성이 다르게 판단되는 것이죠. 나한테는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한 물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폐지나 고철 같은 것에서 많이 쟁점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폐지나 고철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에 투기의 위험성이 없잖아요. 왜냐? 그냥 내가 집 밖에 내놓으면 이게 돈이 되는 자원이기 때문에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무단 투기되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할 우려가 사실 객관적으로 크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폐지나 고철 같은 경우를 쓰레기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쓰레기가 아닌 하나의 자원으로 상품으로 봐야 될 거냐? 이런 논란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판단을 해야 될까? 일단 법률의 정의에 따라서 환경부가 일단 유권 해석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정부의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최종적인 형태의 판단 기준으로 가려면 결국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최종적인 판결이 어디입니까? 대법원이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최종적인 기준이 정립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폐기물이냐 아니냐와 관련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에 1호 사건이 있어요. 돼지기름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떤 사건이냐 하면 돼지 가죽을 가공하는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돼지 가죽을 가져와서 가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돼지 가죽에 돼지 기름이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돼지 기름은 쓸 사람이 많잖아요. 돼지 기름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도 많아요. 그래서 돼지 가죽 공장에서 나오는 돼지 기름을 돈을 받고 팔았죠. 돼지 가죽 사장님은 내가 이걸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팔았으니까 돈 받고 거래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쓰레기냐 이렇게 당연히 생각했겠죠. 그런데 나중에 지도 점검이 나와서 아 돼지기름은 쓰레기인데 왜 폐기물로 관리를 안 하셨습니까? 폐기물 발생과 관련된 대장도 써야 되고요. 폐기물 관련된 보관 장소 규정도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 아무한테나 넘기면 안 되고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당연히 돈 받고 팔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돼지기름 쓰는 사람한테 보냈을 거 아니에요. 돼지기름 쓰는 분들이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당연히 안 받았겠죠. 그러니까 폐기물을 불법 처리한 게 되는 것이죠. 실질적인 환경 피해는 없었지만 폐기물 관리법에서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어겼기 때문에 폐기물 불법 처리가 된 것이고요. 처벌을 받았는데 본인은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는 돈 받고 팔았고 환경에 투기한 것도 아니고 실제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나쁜 짓 한 놈이 되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해요? 소송을 제기했겠죠. 그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대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겠죠. 어떻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 사건에서 돼지기름은 폐기물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대법원에서는 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의 정의를 보면 필요 없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근데 이 필요성은 누구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냐? 버리는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돼지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장 관점에서는 그게 돼지 가죽을 가공하는 곳이기 때문에 돼지 기름은 그 사업장에서는 필요 없는 물질이 발생을 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 기름은 폐기물 관리법의 폐기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필요성과 관련된 판단 기준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그 물질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그 물질을 발생시킨 사람의 관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재밌는 것이 일본과 우리나라가 폐기물의 정의는 유사하거든요. 그런데 그 해석은 완전히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버리는 사람의 관점에서 필요 없으면 다 쓰레기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일본은 버리는 사람과 가져가는 사람 양측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도내에서 유상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것이냐, 다음에 그 상태를 봤을 때 이것이 충분하게 자원으로서 잘 쓰일 수 있는 상태인 것이냐, 이것을 판 사람과 사가는 사람의 의도가 맞는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을 내리자, 이게 종합적 판단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폐지나 고철이 돈 받고 거래되는 상황이면 쓰레기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정의인데 완전히 판단을 한국과 일본은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엄격하게 그리고 경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거 왜 그렇게 하냐? 불신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황에 따라서 당사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폐기물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줘버리면 폐기물 관리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일본은 당사자들을 믿는 것이죠. 상식에 의해서 해당 당사자들이 잘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요. 근데 일본도 이런 접근법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와 관련해서 항상 누가 들어와요? 조직폭력배들이 들어와요. 일본에서도 야쿠샤들이 폐기물 불법 처리에 개입을 해서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쓰레기인데 서류상으로는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꾸며요. 그러니까 유상으로 거래된 거죠. 형식상으로는. 그러니까 폐기물이 아닌 거야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돈을 받죠. 처리비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은 굉장히 신용사회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과 관련된 이런 조금 더 탄력성 있는 접근법을 했을 때 불법 투기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국가의 해석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그 상황과 맥락 속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뭐 지금 그 OECD 이제 선진국 국가의 반열로 들어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수준도 높아졌고 사회 질서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순환 경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원 순환, 재활용과 관련된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활용을 활성화하려면 폐기물을 엄격하게 정의해서 경직되게 관리를 하면 안 돼요. 재활용을 잘하게 하려면 조금 더 탄력적이고 완화된 접근법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물질을 원활하게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폐기물과 관련된 이 엄격하고 경직된 해석을 좀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가 2000년대 이후부터 그 20년 이상 계속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순환자원 인정제라고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되는데요. 요거는 나중에 순환경제 사회전환 촉진법 할 때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색해진다.